제가 이 가운을 안 입고 누워버린 거예요. 원장님이 나를 들춰보자마자 어? 원장님이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내가 다녔던 경락시합에 선생님들이 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락시합 고르는 팁이랑 그리고 경락시합 단점? 경락시합 가격 팁? 전후 비교? 이렇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포입니다. 안녕.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방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어제 일이 번뜩 생각이 나서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에 다시 앉았거든요. 제가 이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준 저의 이 매끈한 저의 소중한 이 코를 2년 만에 다시 할 뻔했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 새로운 경락시합을 가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섯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강남에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윤곽수술 하고 나서 딱 6개월 차에 가게 된 곳이라 우리 경락시합에서 받는 이런 센 압력으로 받는 그런 얼굴 경락은 못 봤대 붓기 마사지를 해주는 위주로 경락시합 10회차를 끝냈었는데 여기서 정말 모든 윤곽 후의 잔붓기를 싹 빼고 끝냈습니다. 정말 여기서 모든 걸 느꼈어요. 아, 요래서 사람들이 몇백 쓰면서 경락을 다니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1회차를 제대로 맛본 다음에 이제 경락의 맛이 들려서 이제 5회차까지 온 건데 두 번째는 저희 집 동네 근처였는데 여기선 뭐 윤곽 수술 후 1년 차쯤 돼가니까 제대로 된 경락 마사지를 받았거든요. 사실 여기서 10회차를 끝내고 나서는 정말 얼굴이 갸름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만나면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고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살이 안 빠졌거든요. 경락 시작할 때쯤보다 고작 1.5kg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막 얼굴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가는 무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막 사람들이 막 5kg 이상은 빠진 줄 알고 되게 놀라하곤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좋았고 원장님도 너무 친절해서 다 좋았는데 이 마사지의 방법이랑 효과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좀 다른 데도 알아보자 해가지고 좀 저희 동네보다 조금 더 떨어진 동네까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간 곳이에요. 제가 다녀본 경락시합들 중에 다른 의미로 신세계인 곳이었어요. 왜 신세계였냐면요.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터넷에서 다 후기를 뒤져보고 리스트가 사실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몇 군데 중에 하이프 리프팅을 해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하이프 리프팅을 같이 해주는 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걸 같이 해주는 곳이니까 일단 여기부터 먼저 가봤죠. 6시가 되자마자 들어갔는데 원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손이 와 이건 나 찐이다. 원장님 손을 보자마자 저는 여기가 제대로 된 곳이구나. 제 마음속으로 탄성을 외쳤습니다. 서 계시는데 손밖에 안 보여. 손이 너무 커. 원장님이랑 대화를 하려고 이제 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는데 바로 그냥 상담도 없이 그냥 일단 관리실 들어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어, 네 하고 관리실 들어갔어요. 근데 보통 원래 원장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속전속결 ASAP 좋아해서 빠르게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관리실에서 옷을 벗고 원장님을 이렇게 누워서 기다렸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우리 사이가 삐끗했어요. 제가 핸드폰을 하면서 관리받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이랑 막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원래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관리실 안에 가운이 하나씩 있어요. 속옷까지 탈의를 하고 물론 반스는 입은 채로 가운만 입은 상태에서 이제 누워서 선생님이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이 가운을 안 입고 누워버린 거예요. 원장님이 나를 들춰보자마자 어? 하고 놀라더라고. 그래서 나도 응? 하고 나를 보니까 너무 오픈마인드인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아챘잖아요. 어머 나 정신이 없어. 웬일이냐고. 어, 죄송해요. 원장님 이거 진짜 저 풍기문란으로 고소하셔도 된다. 우리가 해명을 하고 원장님도 웃고 저도 머쓱하게 웃고 속은 울었지만 그 해프닝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이제 원장님이 관리를 시작해요. 보통 이제 원장님들마다 샵마다 다 관리 루틴이 다르지만 모든 샵 다 통괄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클렌징을 할 거예요. 클렌징을 봤는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클렌징 제품이 내 얼굴에 날라오는 거예요. 원장님 손이 우악스러운 편이신가 봐요. 이게 뚜껑을 여는데도 탁 날라오고 손으로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터프하게 하셔서 그냥 내 눈에 막 다 물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 원장님 저 눈에 들어갔어요. 그냥 있어요. 원장님이 알아채지도 못하셨나 봐요. 이렇게 닦아주시더라고요. 어머 죄송해요 하시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액체가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얼굴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얼굴 관리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보통 바디 데콜테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얼굴 관리부터 들어가더라고요. 막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려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냥 내 얼굴을 뭔가 자꾸 효자손이 긁는 느낌? 뭔가 빠른 물체가 자꾸 휘쳐 지나가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세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게 너무 세진 거예요. 아, 원장님이 약간 당과 약은 있는데 그 주문 없나 봐요. 진짜 갑자기 엄청 세지는데 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곰돌이 존 있죠? 이렇게 하시는데 자꾸 내 코가 이렇게 닿는 거야. 여기 머리, 여기 정수리 이쪽이 울리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나 혼자 다급해져서 이렇게 원장님이 딱 멈췄을 때 그 순간을 노려서 원장님, 아, 저 죄송한데 아, 저 제가 이거 코를 해가지고요. 조금만 세달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어, 알았어, 알았어. 다른 데 가시더라고요. 이제 막 정신없이 막 받고 있는데 이마부터 이렇게 뭐가 내려와요. 이마부터 엄지가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더니 요 손목뼈가 계속 닿는 거예요. 진짜 코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내가 분명히 코 수술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닿다가 점점 코로 오더니 코 벽도 막 마사지를 하대요. 내가 코 수술했다니까 코 붓기를 빼주려고 했나? 약간 나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마사지들 자체가 너무 제가 처음 받아보는 마사지였고 손가락의 세포 하나하나가 고객을 위해서 마사지하는 게 아니라 힘자랑하는 느낌이고 게다가 코까지 계속 건드니까 아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손이 자꾸 제 코에 닿을 때 제가 누워있으면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베드 뒤로 고개를 이렇게 자꾸 꺾으니까 원장님이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다시 저를 고정시킨 다음에 하시고 저는 또 다시 이렇게 꺾으려고 하면 원장님이 살짝 올려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원장님과의 무언의 기싸움을 한 5분 정도 했어요. 진짜 받고 나니까 코가 얼얼한 거예요. 코에 자꾸 손목뼈랑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닿아가지고 제가 근데 진짜 코가 갈비뼈로 해놔가지고 이렇게 꺾이지도 않아요. 돼지코도 안 돼. 근데 이걸 계속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파요. 아무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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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겠죠. 원장님의 스타일이겠죠? 믿고 맡겨야죠. 어떡해요. 근데 우울하게 이제 다음 루틴을 기다리는데 내가 다녔던 경락시합에 선생님들이 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보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기다렸는데 이제 하이프 시간이 왔어요. 얼굴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서 피부 리프팅을 도와주는 그런 기계인데 내 얼굴이 맷돌이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제 얼굴 맷돌 마냥 얼굴에 예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머리를 이렇게 위로 틀어 올렸을 거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건데 오바 아니에요. 진짜 머리채 여기 잡고 제 머리 정수리 이렇게 꾸겨잡고 퍽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시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뺨아리가 아픈 거야. 자꾸 침대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아니 보통 그렇게 하는 뭐 샵이 없잖아요. 빨래거리 마냥 이렇게 돌아다녔다니까. 기분이 좀 점점 안 좋아지는데도 그냥 받았어요. 우리 원장님들 너무 보고 싶다. 진짜 우리 원장님들 저 왜 이사했을까. 진짜 이사한 저를 탓해야죠 진짜. 자 이제 그리고 바디 데콜테 시간이었어요. 저 기대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뭐 그냥 후딱 하고 집 가야겠다 있었는데 원장님이 탁 일어나시대요. 자 이제 팔을 탁 걷는 소리가 나요. 근데 제 목을요 이렇게 뒤를 잡고 팍 올리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잠자고 있다가 무덤 파헤쳐져서 분노에서 깨어난 저주받은 미라 마냥 벌떡 일어나서 꼿꼿이 세워진 거예요. 원장님이 그냥 그 후부터 이렇게 막 등을 막 긋는데 여기서 반전. 그녀의 데콜테는 타이 마사지급이었어요. 내가 받아본 그 다섯 역대 원장님들 중에 가장 황금 마사지였어. 그냥 여기가 태국이었어요. 코쿤카 그 자체 진짜 정말 시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황홀하게 그래도 그 데콜테는 아주 잘 받았습니다. 제가 또 단순한 편이라 좀 얼굴에서 기분 상했던 게 확 풀렸어요. 이제 원장님이랑 좀 대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장님 근데 여기 데콜테 너무 시원하다고 그 마사지 받고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또 원장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머 산소 마스크를 해주겠대. 이제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주시대요. 그 마스크 쓴 채로 한 30분을 방치해 놓으시더라고요. 전 이 방치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거의 30분 누워있었어요. 어느 순간 원장님이 와서 마무리 다 해주셨어요. 로션도 그냥 너무 대충대충 발라주시고 아무튼 마무리도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제가 겪었던 경락샵 중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악의 경락샵? 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 바디 데콜테로 생각을 하면 신선한 경락샵? 반전 있는 경락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된 이유도 우리 미우들이 발사가 뜨고 막 마사지가 뜨고 이러니까 경락샵 가고 싶어하는 미우 엄청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락샵 고르는 팁이랑 그리고 경락샵 단점? 경락샵 가격 팁? 전후 비교? 이렇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경락샵 잘 고르는 팁 알려드릴게요. 우리 경락샵 가격이 보통
막 이렇게 5만 원 단위도 아니고 막 만 원 단위도 아니고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못 선택하면 경락샵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락샵을 고를 때도 정말 똑똑하게 잘 골라야 되는데 이거를 사전에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거기 경락샵을 가기 위해서 어쨌든 예약을 걸 거 아니에요. 할 때 여기가 시간이 엄청 널널한지 원장님이 나보다 막 더 연예인이야. 그래서 원장님한테 시간을 내가 막 샤바샤바 맞춰야 돼. 이런 걸 봐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비어있으면 거기는 너무 단골 손님이 없는 거겠죠? 입소문 듣고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이 없다는 거니까 실력이 없을 수도 있는 샵이에요. 황금 시간대가 있어요. 평일 저녁 시간이 황금 시간대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퇴근하고 오거나. 그러니까 보통 낮은 저녁보다 좀 널널합니다. 뭐 인기 많은 샵에도 낮이 보통 시간이 많이 비어요. 황금 시간대도 시간이 빈다? 이러면 약간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회성 관리가 되나 안 되나를 보셔야 돼요. 1회만 이렇게 받고 치고 빠질 수 있는 샵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원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시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 1인 샵이 있고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기업형 샵이 있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1인 샵은 정말 잘 만나면 진짜 그냥 단골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몸을 담가야 돼요. 이런 1인 샵은 원장님이 그냥 혼자서 다 해주시니까 원장님한테만 받을 수 있어서 여긴 진짜 잘 만나면 좋은데 대신 단점은 기업형 요 프랜차이즈형 요런 샵보다는 서비스 부분이나 위생적인 부분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서 막 바쁘게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걸 세심하게 못 챙기시고 훌렁훌렁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효과는 잘 보면 잘 볼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이고 그리고 위생을 진짜 잘 지켜주시는 그런 샵도 물론 많겠죠? 그런 샵을 찾는 게 또 관건이에요. 근데 이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기업형 프랜차이즈형은 아주 잘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게 또 장점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관리샵을 고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관리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효과가 보여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네, 진짜 보여요. 내 육안으로 그냥 효과가 보입니다. 어느 선에서부터 보이냐면 보통 분들이면 관리 2, 3회차에 서서히 그냥 확 보여요. 저는 3회차부터 제 얼굴 라인이 달라진 게 그냥 보였거든요.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다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락 받는 팁, 이게 가격 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락 가격이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겠지만 근데 보통? 근데 이게 회원권, 뭐 비회원권 이런 거에 또 달라지는데 근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 파면 10만원이 넘으니까 우리가 경락을 끊을 거 아니에요. 끊게 되면 기본적으로 10회차를 끊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10회를 끊으면 100만원 후반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끼냐, 우리가 시장통 마냥 원장님 이렇게 상대로 원장님 이거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통장에 5원도 없는데 깎아주세요, 이거 애누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고 충분히 이걸 완전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10회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 2, 3회차까지 효과가 바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가 5회차까지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경락받는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면 좋대요. 뭔가 급하다, 내가 급하게 뭐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도 온대요. 열심히 나갔다가 3회차에서 5회차까지 이렇게 효과를 봤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5회차가 남았죠? 여기서부터는 2주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좀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이거를 유지하면서 2주, 3주마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를 하냐? 괄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집에서요, 5분, 10분 정도 TV 보면서 문질러주는 게 크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경락샵을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을 하실 텐데 괄사 마사지가 여러분들의 그 완전 처음부터 땅땅 뭉쳐있고 경락샵 한 번도 안 다녀본 분들의 그 얼굴을 경락샵 다니는 분들만큼 쫙 풀어줄 수는 없어요, 이게. 그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죠. 이게 경락샵을 다니다가 유지하는 목적에서 얘를 사용을 하면 진짜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경락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락 단점이 과연 있을까? 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몇 개 나와요. 너무 뻔할 뻔자에 뻔한 말이지만 단점이라면 고통이겠죠? 너무 뻔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단점이 돼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락샵 가시면 무조건 아프게 받으세요, 여러분. 시원하게 아픈 그런 느낌을 견디시면서 받으셔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아파야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끊을 수 없어, 이거 아주 큰일이야. 구렁텅이에요, 구렁텅이.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경락샵 받으실 때 방치하는 데 가지 마세요. 보통 시간이 1시간 반부터 2시간 정도를 받게 돼요. 저는 최대 2시간까지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 일주일에 2시간 정도를 그냥 누워서
마사지 받는데 쏟는다는 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의 이 미우들에겐 진짜 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말 알차게 써주는 샵이 있고 흘려흘려 보내서 1시간 반, 2시간을 쓰는 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받아보시면 알아요. 뭐 올려두시고 다녀오고 막 이러면 그냥 20, 30분 후딱이거든요. 이런 루틴이 많은 샵은 저는 비추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경락샵 팁을 공유를 했는데 어우 말을 너무 열심히 해서 에너지가 다 그냥 쪽팔린 것 같아. 나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우들 돈 한두 푼 땅 파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알차게 써야지. 코 재수술을 할 뻔한 에이미포유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렬한 수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